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생이 이렇게 뜬구름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시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귀히 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독립 만세를 부르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며 대한민국이 일제 탄압에서 노일났고 노력을 했습니다. 1919년 같으면 벌써 한일 합방되고 10년 후입니다. 10년 동안에 한국 조선민족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으면은 3.1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태극기를 날렸겠습니까? 그리고도 그때도 독립 못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26년이 지난 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 3.1 운동한 이후 지금 103년 되는 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힘으로 독립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입되고 미국이 일본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믿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 쌓아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30년 전에는 참 2022년까지 살게 되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1900년 때만 해도 우리 2000년까지 살겠나 그런 생각했는데 2000년, 22년을 더 살았어요. 참 옛날 같으면은 한 5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0년 전만 해도 뭐 환갑잔치 하면 온 군이 떠들썩하게 막 장수하는 사람 나왔다고 난리 찍은 파인데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한번 돌아보면 내가 잘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찾아보고 적어봤는데 아 죄진 것밖에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정상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도 안 하겠다 했어요. 너희 죄를 다 도말하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멀리 옮기겠다 했어요.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해주겠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억도 안 한다는데 와 나는 그게 기억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야만 진정 우리가 믿음 있는다,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 참 죄만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원래는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한 꿈꾸어 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가 뭡니까? 주인이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벌써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가 아직도 죽은지 모르고 살아가 있는 이것이 참으로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너는 죽었으니 좀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기 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영생하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이 그 후손되는 우리들도 이 아담과 하와에 지은 저 원죄, 그 죄와 내가 범한 잡음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7절에서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죽을 때 그 죄가 나를 심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는 옳게 살았으니까 나는 평생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이 없어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살았어 이런 사람은 죽을 때 별로 겁을 안 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 죽은 후에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가장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물어보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죽어봐야 알지요. 나는 예수 믿으시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예수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 앞에 심판 받을 때 내가 안 믿는데요 하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입으로 안 믿는다는데 그걸 믿는 자라고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이 말은 내가 아직 안 믿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을 죽이고 능히 내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죽이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회개를 덜 하고 있다는 것, 내 죄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전하는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한 무죄한 자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인죄는 큰 죄고 거짓말하는 죄는 적은 죄고 뭐 쪼매난 거 뭐 남의 거 잠깐 가지고 간 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죄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이 많은 죄는 한마디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만 경중을 따지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우리 죄인 대신 죄인같이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 거룩한 몸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때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축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육신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은 것에 가진 자 마귀에게 속아서 죽는 것이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놓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와 같이 75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750년 후에 주님께서 직접으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는 모르는 중에 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죄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죄 때문에 그렇겠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해서 아, 내 죄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또 말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다 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문제는 그야말로 거룩한 자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쉴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무나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또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간곡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됐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내 가는 길을 막을 때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가는 길에 성령께서 가지 마라. 그것을 하지 말았고 우리 막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문제, 돈 문제에 걸리면은 하나님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은 돈을 더 사랑하면은 그 돈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도 한참 오락에 즐길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뭐 그냥 뭐 오락이라고 하면 막 무조건 따라다니겠어요. 요새도 보면은 뭐 목사님들 뭐 골프 치는데 뭐 주일날도 없어요. 막 주일날 왜 내가 시간이 어디 있노? 이거 설교하고 바로 골프장을 뛰어가보는 이렇게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벌써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네 마음 지키는 것에서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 다 어디가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막, 거의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갔어요. 이제 뭐, 이제가는 뭐, 전할 때 어디 있노? 이제, 너 신앙이나 잘 지키라 하고, 이제, 다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뭐, 선교사님들 10분 1도 안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돌아갔어요. 소수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혹시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저서들, 책들을 읽어보면은 천국 갔다 온 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천국을 찾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천사가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지옥이든지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혼자 천국이든지 찾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잘 믿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는지
천국 그 여자 있는데 서울 같으면 뭐 어떻게든 간다 하지만은 천국은 갈 시 줘도 못 갈 거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는 갈 수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기 속아가지고 자기 종교를 열심히 잘 믿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데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이 어딘지 붙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락해도 우리 갈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제자도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도 천국 가는 길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야만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주 성령께서 보내신 천사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서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소.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 거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시겠다 했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한 에베소 1장 13절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의 지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심판의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분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도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잠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씀 같이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믿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듣고도 나설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 듣고 예 믿습니다 해놓고도 예수님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며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을 우리는 자꾸 사람 다 죽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죽었다 하지 않고 나사로에게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와서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깨우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갖다가 그냥 아 그 말이지 말뿐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 보정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사로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리고 깨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해도 제2의 나사로, 제3의 나사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깨워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제2, 제3의 예수님 깨워주시는 나사로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잠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고통, 그 괴로움, 죽음 앞에서 떠는 그 모습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참으로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왜 잠들었는데 편안히 잠들어야지. 괴롭게 잠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들 때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되고 또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권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연한 은사, 이와 같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모르게 턱 보고 그냥 느낌이 탁 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탁 느낍니다. 어떤 정말 악연 들린 사람은 탁 보면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아 저긴 귀신 들렸구나. 아 저 사람 아프구나. 병원 탁 느낌 오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은사가 오래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의 말씀 같은 은사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생각지 않은 말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 나도 당신 같이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어떤 사람은 엉뚱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음 전했지만 아 그거 참 당신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하자. 돈벌이 잘 된다. 이거 하더라고.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이 생각들이 엉뚱한 생각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을 수 없다. 나는 주님께서 잠재워주시면 편히 잤다가 주님 깨워주실 때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서 이 땅을 두려움 없이 마귀의 존재를 의식함이 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힘있게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과 동거동락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